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제 또 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요약을 잠깐 해보니까 딱 9장 말씀에 있더라고요.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15절 그는 새 언약의 메디에이터, 중보자였어요. 예수로 인해서 새 언약이 가능해진 거고. 또 28절 말씀 보면은 So, 이거는 영문으로 할게요. So Christ was sacrificed once to take away the sins of many people.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시 재림을 할 건데 그 재림할 때는 또 그 죄를 그 속죄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그런데 누구한테냐면 전제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모든 사람한테나 구원이 오는 게 아니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다시 재림을 할 건데 그 재림할 때는 또 그 죄를 그 속죄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데 누구한테냐면 전제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모든 사람한테나 구원이 오는 게 아니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뭐랄까요? 두 개의 다른 그 대제사장들의 그 특질이랄까요? 그런 거를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따로 그 차이점을만 뽑아봤습니다. 예전 거는 첫 언약이었어요. 근데 나중 거는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 그리고 어떤 표현은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 거는 그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또 수요가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죽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누군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이어져 온 거겠죠. 예. 그래서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된 이 경우는 한 명이 영원해요. 한 명이. 그래서, 여러 명, 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약 대 신언약 비교 될 수 있고요. 또 구원약 때는 맹세가 없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신언약 때는 맹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가 무슨 맹세냐면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You are a priest forever.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성소나 장막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었다는 거죠. 카피, 모형. 그리고 made by man,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참 성소, 참 장막이어서 made by Lord예요. 예,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전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제 날마다 제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단번에 한 번으로 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릴 뭔가는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의 성격은 또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뭐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든가 뭐 이런 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썼는데 이제는 실제 보면 자기 피로 제사장이 예전에는 본인의 피를 제물로 갖다 바친 적이 없어요. 다 다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일단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자기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되어 있고요. 또 9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피였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런데 신언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게 바로 대제사장의 피였죠. 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다니 참.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순서로 뒤죽박죽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읽고 나면 히브리서를 쭉 다시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오늘 일단은 제가 멜기세덱이란 그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멜기세덱은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차이점 구언약과 신언약 시대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